아니 제가 미리 플레이를 해본 게좀 있었어요. 이게 완전 콩가루지만이야. 게임을 했는데 특성이 그 카사노바 특성이라서 이게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이제 흑인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그 데이트를 하고 막 애정을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지? 아기를 가져버린 거야. 다른 남자랑 아기를 가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그 남자애 두명 불러가지고 누가 먼저 나한테 애정행각을 하는지 애정행각을 하는 먼저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앞에 서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가 먼저 나한테 애정행각을 벌이길래 이제 그 눈앞에서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랬었어요. 네. 운세 게임에서 홍아 근데 현실적이게 이거 청소년부터는 시작을 못하는 거지. 청년부터부터 목소리를 좀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청량하네? 야 이거 남자 목소리 아니야? 이거 남자야? 설마? 아닌데? 야 이게 청량해? 얘들아 웨스티. 이게 어떻게 나가. 이게 여자 목소리가 맞다고요? 이 목소리 약간 술 먹고 다음날 머리 아픈 상태로 일어난 여자애 같은데? Like 미치겠다 진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살짝 저는 살집이 있기 때문에 살집과 근육량을 살짝 올려주는. 저는 굉장히 마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은 어떻게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동양인처럼 해야겠다. 그냥 이 얼굴로 살게요. 얼굴에는 세부 편집하지 않고. 우와, 이거 존나 이쁘네. 이 얼굴로 사는 걸로. 저 초록머리 이제 벗어났지요, 님들. 저 이제 단발에. 자, 제 거울 한번 보자. 이 머리에 약간 이 색깔 느낌? 이색 느낌이네. 이색이네, 이색. 여기에 살짝 검정색이 그라데이션 돼 있는? 염색을 안 해서 뿌염을 못한? 절 닮았다고요? 사실 맨 처음 머리 색깔은 머리카락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좀더 짧고 너무 이거 경사졌고 이거 자고 일어난 예은이 머리 아님? 아 아니네 발음 마저체가 다르네. 안 예뻐요. 얼굴은 제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너무 제 얼굴을 보고 그리라고 하기에는 가혹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뛰어넘고 왜 그냥 예쁜 걸로 가자고요? 왜요? 왜 그러세요? 이것도 충분히 이쁘게 할수 있어요. 눈만 살짝 이렇게 하면 너무 크다. 미인인데 왜 눈꼬리 이렇게 내릴 수 있나? 내릴 수가 없네. 눈꼬리 처진 게 없어. 기본적으로 여기 눈꼬리 처진 게 하나도 없네.
그렇지 않아? 제가 눈이 쳐졌거든요. 이걸로 해야 되나? 아 깜짝이야. 아 이런 얼굴 이렇게 넙지 부대대해지는 거 아니야? 네, 저 강아지상이거든요. 이 남자를 잡아먹은 상이라고요? 야 진짜 부담스럽긴 하다. 이게 진짜 동양인 얼굴이나 동양인 얼굴. 그냥 이대로 합시다.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거 진짜 동양인 얼굴이거든요.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 이것도 진짜 이쁜 상인데 여기 얼굴들이 너무 서양적으로 서구적으로 너무 다 예뻐서 그래 님데 얼굴에 보혈살 반짝 살짝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이쁜 상인데 왜 그래 님들. 이쁜 상이야 이뻐. 어 이뻐 이뻐 이쁜데 너무 님들 너무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이쁜 상이야 이쁜 상. 눈상? 눈썹이 너무 역동적이라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눈썹이 역동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썹 살짝 이렇게 해줄까? 눈썹 살짝 이렇게 해줄까? 어, 이거 세부적인 게 다 가능하구나. 신기하네. 아, 나 쌍꺼풀 짓긴 한데. 근데 쌍꺼풀이 없어. 동양 얼굴에는 쌍꺼풀이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코가 여기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지? 화장?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아 씨, 한 듯 안 한 듯이 없잖아. 와. 예, 이 정도면 됐겠지? 아이라인. 이게 화장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네요. 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갈색 아이섀도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화장의 힘, 봐봐. 입술이 너무 진한가? 저는 약간 다홍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 얼굴의 힘. 아니 화장의 힘. 화장의 힘. 눈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눈 하나가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이섀도우 한 거예요. 섀도우 지워봅시다. 근데 아이라인 너무 진하다. 이거. 세상 이거 하늘을 뚫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대부분 여자들 화장이 저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5개가 사라졌지. 이거 눈동자 색깔도 갖고 싶다. 검정색으로. 눈동자가 잠깐만 나도 봐야지. 저 눈동자가 굉장히 진한 편이라서 무당? 저는 모자는 안 쓰고. 아, 모자도 귀여운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모자에 들어갔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여기 몸까지 다 파란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모자야? 이해할 수가 없네. 넌 모자는 잘 안 써서. 액세서리. 저는 귀걸이를 못해요. 이게 귀를 뚫긴 뚫었었는데 다 막혀가지고 목걸이도 거의 안 하는 반에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평상복이거든요. 평상복. 하, 내 평상복이 어떻지? 제가 평상복? 나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녀요.
너무 마른 거 아니냐고요? 이게 말랐다고? 아, 그런가? 살짝 더? 됐나요? 이 정도면 딱 마르지 않은, 마른 거보다 살짝 더 나간. 이 정도면 됐죠? 와, 이거 졸라야하다. 미쳤나봐. 와, 씨. 와, 개야하는데? 미쳤는데, 그냥? 와, 지인다. 장난 아니다. 오,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이거? 옷의 힘인가? 하긴 지금 자체가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 우리. 여러분 여름이잖아. 여름 저 탱크톱 안 입는데 어떡하지? 골반이 너무 넓어 보인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미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현실적인 몸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도대체 브레지어는 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아 귀여워. 티셔츠로 합시다. 평상복이니까. 아니면 스웨터를 하자. 스웨터. 아 어깨골 드러나는 거 진짜 좋지. 나는 어깨 드러나는 게 제일 좋더라. 어깨가 더 넓어야 되지 않냐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심지어서 선택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네. 심지어서는 선택할 수 없는 범위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근데 어깨 이렇게 스웨터 이렇게 입으면은 자칫하면 빙구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와 이거 딱 할머니 옷 같은데? 벨트를 왜 배에 맸는가 물어보고 싶고. 아 이거 가슴 너무 쳐졌어. 이거 세정만 올려주면 안 돼? 됐어. 어 이거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아 근데 여름인데. 아이씨. 사실 이것도 여름에 맞진 않는 옷이긴 한데. 치마를 바꾸자고? 아니 치마는 안 보면 되잖아. 니들 눈에서 삭제하면 되지. 니들 눈에서 삭제하면 되지. 아니면 누나를 뽑던가. 아이씨. 그냥 진짜 평범하게 합시다. 평범하게. 제가 있는 옷 중에 할게요. 있는 옷 중에. 와, 이거 지금 파랑파랑하네. 펄 들어간 거야, 뭐야? 아, 벨트. 아, 아닌가? 와 진짜 이쁘다 팬티. 평소에 저는 추리닝 바지를 입기 때문에 신발. 바지 입히지 말라고? 평상복이야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평상복이야. 이제 평상복이라고. 저는 팔찌는 안 끼기 때문에 다 빼고 양말만 신겨야겠다. 아 이쁘다. 야 이렇게만 입고 다니는데 이쁘네. 물론 저는 안 이쁩니다. 저는 안 이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아! 화장해야 돼.
전화 빠르게 하자. 이게 정장 아닙니까? 정장 지금? 정장 정장. 여기 진짜 아줌마 입술이다. 아줌마 입술. 정장. 저는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입힐까? 아니 이게 어떻게 정장이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이게 어떻게 정장이야? 이거 박모씨 그 옷 아니에요? 이런 발언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지만 박모씨의 그 위도도 아닙니까? 아 이게 어떻게 박 모양의 옷 같은데 이건? 이렇게 가자. 야 이거 박모씨. 야 이거 박모씨잖아. 아 근데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이게 어떻게 오피스룩이야? 아 님들 이게 오피스룩 같아요? 야 누가 이 회사에 이 옷을 입고 가? 야 이거 입고 가. 정장 이렇게 입고 가고. 와 요거 좀 이 검정색 어떻게 좀 빼주고 싶다. 이거 똘킹님이 사준 그거 같은데? 야 아이러니 없으니까 너무 그렇다 너 네 눈. 진짜 화장할 때 절대 아이라인 그리지 않지만, 물론 아이라인 절대 그리지 않지만 그래야겠다. 입술도 좀 해야 되겠다. 똑똑똑똑. 아이라이너 도대체 독, 왜 자꾸 이렇게 됐습니까? 있는 거야?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아 살려주세요. 제가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거 똘끼님이 사준 그 아디다스 운동복을 입었다 생각하자. 잠옷을 누가 그리고 누가 옷을 입습니까? 아! 아 너무 야한데 어떡하지? 와 이거 너무 남 여친룩 아니에요 여친룩? 남자 와이셔츠를 입은 여친룩? 근데 저는 남자 와이셔츠를 입은 여친룩으로 갑시다. 흰색 흰색이 없어. 완벽한 흰색이 없다. 얘. 약간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어머니 와이셔츠 같기도 하고. 야 쌩얼도 이쁜 얼굴이야 진짜. 님들 진정해. 어 바지 까먹으신 어머니라니 심하잖아. 근데 제가 원래 잠옷이 좀 있어요. 잠옷이 검정색이 낫겠다. 네, 잠옷이 있는데 이게 비슷하진 않지만 그냥 이게 제일 낫다음으로 신발을. 그리고 누가 집에서 신발을. 아 해외 같은 경우는 신발을 신죠. 저도 슬리퍼가 이색이거든요. 민트 색깔. 현실을 반영하기. 이런 거라도 현실을 반영해야 돼. 이거 파티인가요, 이거는? 파티. 아, 진짜 귀찮다. 아우, 귀찮아. 이거 전형적인 30대가 입는 옷 같은데, 30대가 입는 옷? 제가 파티를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냥 이런 게 낫겠죠, 님들? 이거 파티는. 아 우리 머리카락은 왜 여태까지 안 바꾸고 있었지? 아 하긴 맞아 머리카락은 뭐 파티니까. 파티니까 아니 파티니까 화장도 존나 진하게 해줘야지. 색깔 있는 거 색깔 넣어주고
빨강색으로 넣어주세요. 어우 좋다. 설겠네 진짜. 립도 존나 빨갛게. 어 이쁜데? 어 이쁜데? 아 이걸 클럽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 클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약간 이런 의상 좋네. 이게 좋겠네. 됐네요. 부를 거 올릴까? 아이 이쁜 걸로 해줄까? 아 맞아! 저 집에서 잘 때 머리 불편해가지고 머리 닿는 거 불편해가지고 저 양갈래로 자거든요?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 근데 이게 머리가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양갈래로 자야 돼요. 양갈래로 자야 돼요. 여러분 분노를 멈춰주세요. 분뇨를 멈춰주세요. 분노. 이거 어떡해. 이 수영복 진짜 어떡해. 아, 박살이다, 박살. 어, 이게 좀 날씬해 보이는 수영복. 예, 날씬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수영복 아닙니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네,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둘러봅시다. 평상복. 자, 정장. 저는 출근할 때 이러고 갈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 이러고 가요. 출근할 때 이렇게 출근하고. 잠옷. 그리고 파티 의사. 그리고 수영복. 괜찮습니다. 레디고. 안녕, 내 이름은 예은이야. 이예은이야.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야망을 선택해야죠. 저희의 최종 목표가 뭐죠? 저희는 부잣집과 부자와 결혼할. 근데 재산이 필요합니다. 아 이거 저택의 귀족 이걸 가자. 직장에서 많은 돈을 번다니까. 사실 직장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직장은 필요가 없는데. 아 이걸 할까? 야 이걸 하자. 야 우리는 남자를 꼬셔야 하잖아. 20이면 천생연분을 만나. 아니 근데 우리는 한 사람만 이게 그 처음부터 부잣집을 만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연애 중독자를 하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왜냐면은 영혼의 동반자를 하면은 한 명만 결혼하고서는 이제 얘가 만족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씩 고르면 되겠다. 여기서 뭐 할까요 님들? 님들이 골라주는 걸로 할게요. 사실 다혈질도 맞고 광대도 맞고 유쾌함도 맞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낭만주의자, 다혈질, 광대, 유쾌, 천재. 그냥 천재. 나 천재인가? 그죠? 그 중에 제일 맞네. 아자!
역시 역시 우리 우리 매니저가 아 뭘 잘 알아 진짜. 와 진짜 똑똑하네. 여기에 그게 있거든. 먹보. 이 먹보 저랑 진짜 닮았네. 먹보. 먹보.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 가족 중에서 깊은 이는 미함, 아이를 싫어함, 선량한 외향적인. 아, 이거 절대 아니지 않아요? 이거 이거 인싸들만 갖고 있는 패시브 아니에요? 이거 인싸 패시브인데 이거? 사악함. 아이를 싫어함? 저 아이 안 싫어해요. 아, 아이 좋아해요. 야비함? 저가 야비하진 않아요, 님들아. 외향적임이 제일 잘 맞는다고? 그래. 지우가. 언니한테 맞게. 우리 지수 언니가 이거는 천재는 제가 지웠습니다. 양심적으로 지웠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양심적으로 하려면 게으름도 해야 하는데. 야, 속물? 아니야, 야심가. 물질주의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물질주의자? 그래, 물질주의자. 아, 근데 이게 보면은 물질주의는 소유물에 대해 감탕하고 자랑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물건 구입하지 않으면 슬퍼진대. 덤벙거림? 아, 그래, 덤벙거림. 좋아. 갑시다. 이제 예은이가 완성됐네요. 자. 갑시다. 살이 쪄? 여기서 살도 쪄? 예은이의 거대한 프로젝트.